태용아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태용아, 코보TV 구독과 좋아할 계획이 있구나. 오케이. 아후. 귀여워. 애기야 뭐 이제 오면 오는 거고 애기는 선물이잖아, 축복. 그렇죠. 맞는 얘기 아니야? 애기는 선물이 오는 거야 나한테. 축복이 오나? 노력해요. 노력해요. 얼마나 건강한데. 민규 못해요. 민규 꼭 봐야 돼. 민규 너무 못 가. 그럼 못해. 민규 그 뭐냐 어디 저기 한 20년 뒤에 실버타운 좋은 데 생기면 거기 보내줄 거야. 명명이랑 둘이 합쳐가지고 한 30만원씩 매달 보내줘서 실버타운 보내줘야지. 넌 못 가. 아, 손태훈이지. 우리 팀 손태훈이지. 손태훈. 운동하면서 지냈지. 똑같이. 너무 가까이 지면 안 돼. 보이는 우리 팀 중에 나다움으로 걷기 잘하는 사람. 놀리는 거예요, 그냥. 매기는 거예요, 지금. 조영이 합숙할 때마다 좋아하던데. 지금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나이도 되게 너무 아파. 다음 해야 될 것 같아. 저희도 새벽 교체 해야 되지. 다음 때 시켜. 커버TV 합격했네. 그래도 지석이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저희 막내한테. 새로운 아이돌인데 유인식을 있는 사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식 수술했어요.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 게 여기 와서 알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쪽만 했어요. 형이 많이 내성적인데 근데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더 내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.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 네. 그냥 그냥 친구 같은 그런 것 같아요. 요새 커서 와서 보니까 대학교 되고 이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많이 좀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와서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인생 이렇게 사회생활도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친구 같은 그런 존재 된 것 같아요. 이제 저기 안 되는데요? 안 되는데요? 아 찍지 마. 나 집에서 부셨습니다. 코보컵 하는 장소. 아 진짜요? 순천이에요? 예. 저 사투리 쓴다고 하는데 저도 사투리 한 번씩 나온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. 봐봐 지금 나 이거 찍어줄게. 이런 거 찍어야 돼. 누구라고? 이거 손태훈 선수는 사제라고 자기 이름도 적었던데? 제 이름도 있습니다. 어디? 이건 타이스 놔두고 버리고 왔어요. 갔는데 알바 아니죠? 아 오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. 깜방 이렇게? 뭐 세상에 제가 항상 이러고 시작해요. 이러니까 땅에 안 나있을 것 같아. 나 원래 그림에 소질 하나도 없었거든. 조금 약간 발견하고 그려지네 하고 나서 좀. 편안해지는 거 뭐랄까? 딴 생각이 안 들죠. 그림 그리는데 아까 루키즈 혹시 그 일러스트 루키즈 마지막에 끝날 때마다 그거 그리고 싶어가지고 다음에 코우키 하나 다음에 저희 하나 그려주세요. 미시즌에 다 똑같은데 운동하고 육아하고 육아요? 네 애기랑 어디? 집에 있는 게 제일 재밌긴 하죠. 집에 있는 걸요? 애기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? 좋아요. 저희 아들 좋아요.
요즘 최대 집돌이라가지고. 아들 집돌이라고요? 아닌 것 같은데. 아, 어린이집 가는 거 되게 좋아요.